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1482호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의 배우자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도로 여객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이 없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도로 여객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관련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했다는 소식이 일면에 실렸는데요.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과 출산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병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3층에 개소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에게 365일 24시간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이대 목동병원과 성해병원을 지정해 올해 말까지 총 3개소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3면에서는 사랑의 달팽이가 청각장애인의 인공 와우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실려 있는데요. 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난청인의 경우 인공 와우 수술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이 수술비와 인공 와우의 관리 비용 등이 청각장애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사랑의 달팽이는 금번 캠페인을 통해서 인공 와우 정부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알리고 이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5면 기사에서는 경기도가 예술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 장애예술인을 포함한 작품을 광교 신청사에 전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광교 신청사에서 누림센터와 협력해 특별전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아트 경기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과 아트 경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이 냉방기기 이용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본격적인 여름에 앞서 폭염 안전사고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폭염 대비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기기 지원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을 위한 창호 시공, 냉난방기구 지원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과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 대상을 1,500가구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냉방기기 추가 지원은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초 계획 물량인 13,640가구를 초과해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기존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의 배우자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한 대에만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아 부모의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모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인 직계 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형제 자매를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위급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편리한 신고를 도울 모바일 앱이 출시됐습니다. 바로 긴급신고 바로 앱인데요. 음성통화가 어려운 경우 문자 또는 그림을 선택해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유라 기자입니다. 112나 119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긴급신고 바로 앱이 지난 17일 출시됐습니다. 그동안 경찰, 소방 등 기관별로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해 범죄나 화재, 구조, 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 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등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유용합니다. 문자를 입력하거나 간단히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협 상황에 놓였거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음성통화 곤란 항목을 선택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5초간 주변 상황을 녹음한 뒤 112에 자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기능도 탑재돼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다국어 신고 기능도 제공합니다.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원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성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장애진화 산부인과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 의료 인력과 장비 시설, 수어 통역 서비스 등 맞춤형 의료 환경을 갖추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서울대병원을 장애진화 산부인과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시설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휠체어 이동과 회전 공간이 확보된 진료, 분만, 수술실 등을 기반으로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 리프트 등 여성장애인 맞춤형 장비 15종을 갖췄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와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진화 산부인과에서는 여성장애인과 태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진화 산부인과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2대 목동병원과 성해병원을 지정하고 올해 말까지 3개소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한컷 세상입니다. 지독한 가난으로 끼니를 걸렀던 그 시절, 그 배고픔을 잊지 못해 30여 년간 남몰래 쌀을 기부해온 농부가 있습니다. 그 따뜻한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전북 완주군 비봉면, 한 마을에 사는 농부 박승희님. 최근 비봉면의 경로당을 돌며 5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의 쌀 기부는 처음이 아닙니다. 박승희 농부가 기부를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 그가 40살을 갓 넘었을 무렵부터인데요.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 못 먹고 못 입고 어린 나이에 줄인 배를 시냇물로 채우던 그 시절. 배고팠던 서름을 잊지 못해 악착같이 품을 팔고 이를 해 농밭 퇴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논밭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을 정해 정성껏 농사를 지었고 수확한 쌀은 경로당과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량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어온 기부가 어느덧 3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진 것을 주지 못해 되레 미안한 마음이라는 박승희 농부. 그의 진심 어린 선행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장애인의 일, 이 직업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장애의 유형,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애를 이유로 희망하는 일자리를 갖는 데 있어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복제TV의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과의 동행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가수 김장훈 씨를 만나 이번 크리에이터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면 제가 장애인 작업장도 많이 가봤는데 가보면 이제 단순 노동이 사실 많았어요. 예를 들어 앉아서 뭐 이렇게 책꽂이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되게 창의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모르지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지적으로 뛰어난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천재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제 동생들이.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너무 좋은 건 가서 영상 촬영도 하고 특히 저는 편집 이런 데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좀 소름 끼치도록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우리 장애인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늘 꿈꿔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뭐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이상과 능력들 있잖아요. 펼쳐지 보이지 못한 근데 이번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서 여러분 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많이들 도전하세요. 희망복지방송 WBC 복지TV가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장애계에서도 그 관심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 박성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복지 채널 복지TV가 시작하는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지난 15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은 장애인의 미디어 참여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조명하고자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에 대한 장애계의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이 가진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는 1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만큼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런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크리에이터 활동들을 하고 계시면서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활동에 교육에 도전해 보셔서 네, 좋은 성과를 거둬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은 네, 교육과 더불어 복지TV에서 12월달부터 취업 연계까지 네, 진행된다고 하니까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 핸드폰이라든지 촬영, 편집, 글에 대한 또 정의나 이런 교육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좀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튜브 편집이라든지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한답니다. 저도 시간이 된다면 좀 참여해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 좀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여 바랍니다. 교육에 대한 셀럽들의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가수 김장원 씨는 이번 교육이 꿈을 펼치는 기회라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면 제가 장애인 작업장도 많이 가봤는데 가보면 이제 단순 노동이 사실 많았어요. 예를 들어 앉아서 뭐 이렇게 책꽂이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되게 창의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이상과 능력들 있잖아요. 펼쳐지 보이지 못한 근데 이번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서 여러분 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많이들 도전하세요. 한편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됩니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교육을 마친 수료생 중 5명을 선발해 복지TV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석유 전형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복지TV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지원서 양식은 복지TV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 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통합 사례 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센터를 지정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 요양 서비스의 적정성과 가족 요양급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에선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가족 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30개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가정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 재가 급여 기관은 21,334개소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 민원을 반영해 가족 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른바 레인보우 드림캠프인데요. 힐링의 시간, 정운성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19일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서는 관내 발달장애인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서지원 프로그램 레인보우 드림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어머님들 눈물이요. 부모님들 눈물이요. 1년 내내 365일 자제분들한테 묶인 이 환경에서 이렇게 자식분들을 두고 간다는 게 엄청 큰 걱정이기도 하시겠습니다만 어머님들, 부모님들, 아버님들 하루만큼은 당신들 온전하게 당신들이 이 한 개인으로서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하루만큼은 자식분들 걱정 좀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놔두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1박 2일 당신 시간을 가졌습니다. 50여 명의 부모들을 태운 버스 두 대가 의정부 시청 앞에서 시청 관계자들의 격려를 받으며 출발합니다. 1박 2일 우리 여행을 통해서 모처럼 편안하게 쉬고 그리고 힐링하는 시간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같이 함께 가는 이웃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든든한 마음도 함께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의정부 생활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좋은 설악산으로 떠났습니다. 강의를 통한 더 깊이 있는 자녀 이해, 특히 발달장애 자녀의 성인식에 대한 이해 교육은 말하기 어려웠던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한 곳에 모인 이웃과 식사를 하며 인사를 나누며 같은 고민을 꺼내어보는 시간을 보내는 부모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모습입니다. 우정부시 평생학습원에서 너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좋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자녀 곁에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애달픈 양육의 무게, 그 짐을 함께 나눠지려는 노력, 의정부 평생학습원이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비상하라 2023 플리마켓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양주시 남면 아름다운 비행에서는 양주시 상인회 주최 프리마켓 비상하라 2023이 펼쳐졌습니다. 양주시 상인회와 아름다운 비행 김규종 대표님께서 이렇게 넓은 자리를 주셔가지고 좋은 기획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재능을 가지신 장애인분들께 우리 프리마켓 양주시 상인회에서 기금 마련을 많이 하고 모금을 하여서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상인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의장 프리마켓 수익금 일부를 발달장애 예술인 발굴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와서 체험도 하고 또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도 사고 또 식사도 해서 그 나온 돈을 가지고서 아마 장애인들한테 어떤 거 쓰고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그 행사들이 앞으로 양주에서 자주 이렇게 개최되고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도움도 받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가 앞으로 자주 그리고 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무용단의 아름다운 선, 장애인 연주가들의 신나고 즐거운 연주와 상인의 자녀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은 비장애와 장애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였습니다. 아름다운 비행하시는 우리 후배님도 늘 발전하시고 우리 복지리에서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입주자도 판매에 참여해 이웃과 만나며 지역사회 활동 체험과
더불어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뜻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받을 거 재밌어요. 발달장애 예술인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기 위한 양주시 상인회와 아름다운 비행의 노력은 장애인 참여의 장을 넓혀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지팁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2023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가 건강해선 완도에서 함께 뛰자 하나로라는 구호로 이어집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선수와 임원 등 7,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완도군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선수단이 24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고 대회 결과 여수시가 종합 1위, 광양시가 종합 2위, 순천시가 종합 3위, 목포시가 종합 4위, 완도군이 종합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우리 완도군과 전남 도민이 하나가 되어서 저력을 보여주고 긍지를 한껏 높여준 그런 화합의 한마당이었습니다.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바로 이곳 완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때에도 다시 뵐 수 있기를 희망을 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남체전에 이어 제3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건강의 섬 완도에서 함께 뛰자 하나로라는 구호 아래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일간 완도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장애인 체육 선수단이 게이트볼, 배구, 롬볼, 수영, 축구 등 21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화합하는 축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관내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 김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홍보예술단의 무대로 참가자 모두가 화합하는 장이 되었는데요. 김영재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 김제지회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 홍보예술단이 주최하는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위문 공연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지난 19일 김제의 더클래식 대형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도의원과 시의원 등 여러 내외빈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및 소외계층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시에서 크게 돈 못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도 제가 잘 알고 오늘 여기 끝나고 잠깐 말씀 좀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여러분들 내용을 듣고 이제 가서 시에 가서도 좀 얘기 좀 하고 드리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퓨전 장구 공연을 비롯해 8명의 전속 가수의 가요 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공연을 즐기며 함께 어우러지고 소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모든 분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가 현장의 열기가 얼마나 뜨겁고 행복한 분위기였는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6회째 행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해가지고 오늘 의미 있는 행사로 봅니다. 지금 장애인분들하고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한 100분 정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토대로해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우울증 예방, 받는 것보다도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열심히 같이 봉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로 장애우에게 사회 참여와 정보 전달을 하여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우울증 예방으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생활의 변화와 행복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후원하게 됐습니다. 이번 위문 공연을 통해 장애인 및 소외계층과 지역 주민이 한 발짝 더 가까워져 하나 되는 시간을 가져 같이 화합하고 지역 문제 해결과 앞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축제 소식 가득한 요즘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즐기기엔 다소 불편한 행사들이 참 많은데요. 수어 통역, 휠체어석 마련 등 배리어프리 시대에 걸맞춘 환경을 조성해 참가자 모두가 웃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